빠방하이. 넓은 만큼 지역별 문화도 많은 인도. 단순히 한 국가가 아닌 대문화권이라 해도 무방한데요. 오늘 그 신기한 문화들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특이한 인도 문화 탑5 2탄 시작하겠습니다. 인도에서 파마를 하고 싶다? 미용실에 가면 안 됩니다. 매직이나 스트레이트는 많아도요, 헤어펌은 쉽지 않기 때문이죠. 대부분 곱슬기가 있는 인도 사람들, 생머리를 선망해서 미용실엔 머리를 펴러 가는 게 국룰. 머리를 볶아달라 하면 도대체 왜? 배부른 소리라고 혼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미용실 문화, 가격도 무지 저렴합니다. 몇천 원이면 커트가 가능하죠. 특히 인도 남자들은 고급 미용실보다 허름한 동네 미용실을 더 쳐주는 분위기인데요, 서비스가 미쳤습니다. 10분 안에 커트는 물론 무료 마사지로 얼굴 전체를 관리해주죠. 이거 보세요. 다음은 무료 겨털 제거 서비스. 머리를 자른 뒤 손을 들고 기다리면 오케이. 이분은 깨끗하고 매끄러운 겨드랑이를 만들어준다는. 이외에도 면도, 안마 등 기본 서비스들이 넘쳐납니다. 미용실은 일종의 커뮤니티 센터 역할도 합니다. 하루 종일 가게에 끊임없이 드나드는 사람들. 막상 이발하러 온 사람은 별로 없고요. 잡지나 신문을 읽거나 수다를 떨어대죠. 머리만 빗고 그냥 나가는 사람도 많은데요. 그러든지 말든지 미용사는 신경도 안 쓴다는. 하지만 서비스가 좋아서 그럴까요? 실력이 복불복입니다. 일단 미용사가 나랑 실력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편한데요. 여행가서 미용실 갔다가 눈물 흘린 후기만 한 트럭이죠. 끝에서 10cm 정도 쳐달라고 요청했더니 10cm만 남기고 잘라버린 사건도 있고요. 퍼포먼스로 하염방사기를 머리에 발사한 미용실도 있습니다. 와? 의외로 머리카락은 무사하고요. 손님들도 나름 만족한다고. 인도는 미용실도 매운맛이네요. 인도 여행 가면 받는 문화 충격. 현지인에 쏟아지는 시선들. 어딜 가나 관심의 대상이고요. 주위를 둘러볼 때마다 눈 마주치는 게 일상이죠. 지나가다가 신기한 거라도 발견한 듯 고개까지 돌리고 보기. 하던 일도 멈추고 보기. 택시에 타면 룸미러로 힐끔힐끔 보기. 길 가다 걸음이라도 멈춘다. 주위를 에워싼 채 본격적으로 쳐다봅니다. 그냥 보는 건데 별거 아니잖아. 하기엔 무서운 게 사실이죠. 흘깃흘깃 보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째려보듯이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건 사실 적대감 혹은 위협의 표현은 아닙니다. 보통은 관심의 의미로 순수한 호기심인 경우가 많고요. 낯선 이방인 신기해서 그러는 거라고 하죠. 눈빛과 함께 쏟아지는 건 수많은 사진 요청들입니다. 처음엔 신나서 이리저리 찍어주기도 하는데요. 이 카메라들 조심할 필요가 있죠. 일단 한번 찍어주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요. 찍은 사진들이 어디에 돌아다닐지 모르거든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애인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 오죽하면 연예인 체험하고 싶으면 인도에 가라고 추천하는 사람도 있죠. 물론 단순히 호기심이 아닌 추파를 던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인도는 아직까지 여권이 발달하지 못해서 여자 혼자 여행 가기 위험한 여행지이죠. 의도가 있든 없든 저렇게 쳐다보면 무서울 것 같네요. 인도 가면 깜짝 놀라는 부분. 시도 때도 없이 아무데서나 들려오는 경적 소리. 택시도 트럭도 오토바이도 인력거인 릭사도 신명나게 클락션을 울려댑니다. 체감상 1초에 한 번꼴. 심지어 앞에 아무것도 없어도 눌러대죠.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덩어리가 큰 인도는 장거리 버스 노선이 발달했고요. 하루 종일 밤샘 운전은 기본이라 운전기사 말고도 한두 명이 더 타죠. 이 둘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운전을 하는데요. 운전을 안 할 땐 옆에 앉아서 클락션을 누르는 일을 전담합니다. 이거 싸우자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교통체증이 극심한 인도의 대도시. 횡단보도도 많지 않아서 무단횡단은 일상이고요. 도로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속까지 어슬렁댑니다. 사이드미러도 무용지물이라 아예 접고 다니거나 애초에 없는 경우가 태반이죠. 인도의 도로를 괜히 무법지대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운전은 어떻게 하냐고요? 경적을 울려주면 오케이. 시끄러운 경적 소리는 경고의 의미라기보다는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목적이 큽니다. 나 곧 좌회전한다. 양보해줄게. 이 차 뒷문 열렸다. 타다라. 등 그냥 지나갈 법한 일에도 클락션을 누르죠. 우리나라 차 뒷유리에 초보 운전이나 아기가 타고 있어요가 붙어있다면 인도의 차 뒷면에는 경적을 울려라라고 크게 적혀있죠. 낮에는 클락션으로, 밤에는 쌍라이트를 갈기는 인도의 운전매너. 혼돈의 카오스처럼 보여도 나름의 질서는 있었네요. 인도의 도로를 무법지대로 만드는 1등 공신 도느님. 차 앞을 가로막은 채 세워라 내어라. 웬만한 경적 소리에도 반응을 안 합니다. 얘네가 교통체증의 주범이죠. 여기서 궁금증. 저 많은 소들은 대체 어디서 온 거야? 여기엔 웃지 못할 사연이 있습니다. 13억 인구의 80%가 힌두교인 인도. 소는 신이 깃들어 있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지역별로 다양한 소 보호 정책이 있는데요. 가장 신기한 건 소 전용 앰뷸런스와 호스텔. 앰뷸런스는 119처럼 신고 접수 후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 수의사 한
1명과 보조인력 2명이 탑승하죠. 소사육과 휴식을 제공하는 호스텔은 소를 키우고 싶지만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이 애용합니다. 소로부터 나오는 모든 부산물에 정화의 힘이 있다고도 믿는데요. 호시국의 일부 시민이 소똥 샤워를 벌인 건 유명한 이야기이죠. 이처럼 숭배 대상인 소, 도살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인도에서는 엄청난 금기로 실형이 선고됩니다. 그러나 의외로 쉽게 볼 수 있는 광경. 버려진 소들이 굶주리다 쓰레기장을 기웃거리기도 하고요. 길에서 어물쩡대다가 엉덩이를 철썩 얻어맞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반전은 인도가 세계 최대 소고기 수출 국가 중 하나라는 것. 해마다 200만 톤가량의 소고기를 해외에 수출합니다. 응? 소를 숭배한다면서요? 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암소를 숭배합니다. 소도 다 같은 소는 아니고요. 소 도살 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 물소는 도축 가능. 힌두교가 아닌 이슬람교, 기독교 등 타종교에 속한 국민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인 표식이 있는 건 도시 나들이 중인 암소느님. 못 먹고 떠돌이가 된 건 물소이죠. 문제는 힌두교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 이에 현 정부는 소 보호 정책을 강화했고요. 물소를 포함한 모든 소 도축을 전면 금지하기에 이릅니다. 소 상인들이 폭도들에게 린치를 당하는 등 폭력 사태까지 발생. 소를 키울 여유가 없는 상인들이 방류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 인도엔 떠돌이 소가 무려 520만 마리에 육박. 매일 많은 수의 소가 굶어 죽는다고 하죠. 소에도 계급이 있다니 슬프네요. 배낭여행의 끝판왕 인도. 호불호가 크게 갈리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좋든 싫든 갔다 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것. 겁나 힘들다. 크게 세 가지 이유를 꼽는데요. 더럽다, 시끄럽다, 그리고 사기꾼이 많다. 인도가 처음이다. 적어도 첫날은 사기를 연타로 먹는 게 국룰이죠. 계속 말 걸고 들러붙어서 몸살을 앓고요. 정말 별의별 수법이 다 있다고. 하나, 바가지 요금. 인도 공항에서 택시를 탄다. 미터기 안 켜는 건 기본. 환영의 의미로 요금이 몇 배로 뻥튀기 됩니다. 처음에 제시된 금액은 무조건 바가지 게 기본 설정가. 인도 여행에서 흥정과 협상은 필수인데요. 내가 이걸 잘 못한다? 인도 여행은 접어두세요. 둘, 여행사 사기. 오버프라이스야 뭐 귀여운 편인데요.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지 않는다는 것. 목적지를 말한 뒤 출발한 후 가려는 동네에 테러가 나서 폐쇄됐다고 거짓말하고 자기가 아는 숙소를 소개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도착하면 숙소뿐 아니라 연계 상품까지 마구 팔아넘기죠. 셋, 신용카드 사기. 가게에서 카드 결제를 하려는 순간 뒤에서 카드를 긁고 오겠다는 직원. 절대 보내 면 안 됩니다. 카드 복사를 할지도 모르거든요. 네, 거스름돈 사기. 인도에서는 현금 결제에 잔돈까지 구비하는 게 안전한데요. 거스름돈으로 장난질하는 경우가 정말 빈번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네이션 사기. 관광지 방문 전엔 사전에 티켓 유무와 가격을 꼭 파악하고 가야 합니다. 관광지 입구에서 말을 거는 사람들. 원래는 입장이 안 되는 곳이지만 도네이션, 즉 후원금을 내면 출입은 물론 가이드도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장소인 게 태반이라는. 이외에도 악수하자더니 손 마사지였다면 돈 내라는 사기꾼, 사진을 찍자 하고 돈 달라는 아이들. 뭐? 아는데요? 인도에서 살아남으면 어디 던져놔도 문제 없다는 말. 괜히 나온 말은 아닌 것 같네요. 경적 소리에 호객 행위에 사람 혼을 쏙 빼놓는 인도. 역시 흥미로운 나라네요. 마무리. 아직 특이한 인도 문화 1탄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유저차?